주행을 하건 안 하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모니카가 잠시 데이트했던 리처드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제규어를 탔어요. 그 남자 주인공 셋이 그 리처드라는 친구가 되고 한다는 게 그 제규어 몰아봐도 되냐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영국차인 제규어를 좋아하지 왜 제규어가 뭔가 성공한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 된 건가 이런 느낌이 또 있었고 그 톰 히들스턴이 나와서 Good to be bad 이제 캠페인 하면서 막 왜 영화에서 악당들은 제규어를 탈까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유주얼 서스펙트 마지막에 케빈 스페이시가 이렇게 절름발이 하는 상태에서 똑바로 걸어가다가 담배 불을 딱 붙였는데 옆에 제규어 타임러가 와서 딱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처음으로 소유를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경험을 했던 제규어는 오히려 원래 전통적인 제규어가 아니라 이안 컬럼이 돌아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타타 아래에서 개편이 됐던 제규어의 XF 모델이었어요. 제가 타던 독일차랑 비교하면은 푸드워크 느낌이 상당히 달랐어요.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이 깔려있는 트랙에서 스파이크화 딱 신고 꿈치도 안 미끄러지면서 딱 이렇게 밟고 달려가는 느낌인데 제규어는 겨울 동안 잘 갖고 놓은 잔디밭에 봄이 돼갖고 잔디가 이렇게 길게 자랐을 때 거기를 맨발로 뛰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도 그 성능이 나오는 규격화된 공산품의 느낌이고요. 영국차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연식으로 나온 차들도 미묘하게 다들 조금씩 달라요. 타이어만 바꿔도 같은 차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죠. 뭔가 완전 막 왕족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태어났던 그 브랜드의 느낌이 오히려 저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족적이고 싶어 하지만 귀족이 아닌 그러면서도 귀족 흉내를 내야 되는 뭔가 굉장히 스노비쉬한 느낌이 있거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가죽이나 우드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끝없이 좀 계속 공부하고 손대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력 포인트죠. 저한테는 손댈 부분이 더 많은 거니까 두고두고 오랫동안 이제 씹으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이제 콜렉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 리스토어링 한다거나 이제 키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드라이빙하는 부분이 있고 좀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상태가 나쁜 거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으니까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에 나온 거 보면은 아니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드는 재미는 당신이 다 보고 나서 그걸 돈으로까지 받겠단 말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니어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콜렉팅, 페인팅, 게이밍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 라고 했는데 게임을 해서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참혹하게 패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멋지게 페인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게임에서 졌지만 뭐 졌으면 어때? 내 아미가 훨씬 예쁜데 그런 느낌?